지금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. 임명장 윤재옥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2023년 12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.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. 두 분은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유이동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유의동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.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김예지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다음은 민경우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민경우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다음은 김경률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김경률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다음은 구자룡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구자룡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다음은 장서정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장서정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한지아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다음은 박은식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박은식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다음은 윤도현 위원님 순서입니다. 임명장 윤도현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
네, 이어서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. 임명장 김형동, 위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함.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.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장례 정리 후에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